지금은 이른이 넘어 어디엔가 노부부로 해로하고 있을 한 남녀에 지나간 한 토막 정경. 우리들의 가족 연대기 앞페이지에서 조그만 삽화처럼 남아있는 35년 전쯤의 낡은 필름 속에서도 그때 어머니, 당신들은 죄나 지은 듯 서너 발자국을 떨어져서 지아비의 해진 구두 뒤축 따르기에 딴 생각에 겨를이 없었습니다. 낙가오리에 구제품 외투를 차려입고 휘적휘적 무작정 걸어갔던 아버지, 그리고 종손인 10살 난 장남의 뒤를 어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렇게 진종일 따라다녔습니다. 모처럼의 나들이에도 얼굴 한번 못 피고 옆일 정부에 종종 걸음을 치며 기껏 좀 천천히 걸읍시다 작은 소리로 말하던 것이 고작이었던 그때 어머니들. 그러면서도 집에서는 내몰라라 하던 아버지 대신에 집 울타리도 고치고 부석거리며 내려앉는 천정 도배도 손수 해야만 했던 당신들. 그리고 전쟁 통해 몸을 드러낼 수 없던 남정네 대신에, 또 전쟁 탓만 하고 있는 남편들 대신에 전쟁의 폐허에 뛰어들어 우리들의 연명을 위해 몸으로 삶과 부딪히던 어머니. 그러다 전쟁이 가져온 허허로움을 못 이겨 스로스로 퀵퀵에 빠져든 몇몇 이른바 자유부위로 어처구니 없이 매도돼 상처를 입은 우리들의 어머니. 그리고 또 먹고 살만 하니까 일든 극성 치맛바람에까지도 무고하게 회오리 쳐버렸던 우리들의 모성. 여자와 부거는 패야 되느니, 혹은 여자 사흘을 가만 놔두면 어찌어찌 된다느니 하던 옛소리가 이제는 우스갯소리도 못 되는 오늘. 그러나 처절한 인고 속에 우리의 연명을 떠맡아 오늘의 우리가 있게 했던 어머니들의 머리엔 온 백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백발의 사연, 그때를 아십니까?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어머니는 조심조심 물먹은 소음처럼 고단한 몸을 일으켜 냉기 가득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뗄나무에 풀을 지펴 쌀을 안치고 장독대로 광으로 젠걸음을 걸으며 반찬거리를 장만하고, 국 한 냄비 끓이고 나면은 짧은 겨울해는 벌써 부엌 아궁이에 스며들었습니다. 온 식구가 둘러앉은 아침상, 무서운 시아버지, 얼음보다 더 냉랭한 시어머니, 소처럼 무뚝뚝한 남편, 염소처럼 고집스런 시동생들. 밥상에 앉을 새도 없이 물 떠주고 반찬을 새로 떠오고, 주렁주렁 달린 아이들은 밥 달라 투정 젖 달라 보채고 가지가지 시중을 들고 나면 밥상은 휑하니 비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물에 불린 누룽지와 김치로 허기를 메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저녁도 굶은 채 김이 오르는 가마솥 안에 밥사발을 앉혀놓고 귀 익은 그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시집 간 지 3일 만에 시어머니가 내놓는 것은 한 묶음의 해진 버선 켤레와 무명 헌겁이 담긴 반지꼬리. 냇물에다가 빨래하고 바느질을 해서 다림질을 하고 밤이 새도록 허연 다리를 내놓고 길쌈을 메고 나면 손에 피가 맺히고 허리가 부러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의 낮과 밤, 또 이튿날의 낮과 밤,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육남매를 내가지고 그걸 빨래 해볼래니, 지금 같으면 이렇게 집에서 물이나 참 떼서 데워서 빨면 좀 좋아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빨래빨래는 저기 샘물이라는 데 가도 아주 힘들지요. 뭐 언덕배기로 올라가려면 질도 비탈 찌르고 물도 틀려면 물 한 덩이 씽기려면 아주 기운이 모자라서 후커만 깨트리고 하려면 우리 시어머니 옹기장사 시아범을 두고도 못당하겠다. 장사서 그래서 또 깨트려 못이 전으로서 어떻게 하느냐고 걱정을 드렸다 하시지. 그러면 링컨 집이도 못 들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이것들 키고 내가 내버리고 시집을 저기 친정으로 가려고 해도 원체 여기가 멀어서 옛날엔 감튼육 고개 걸어다니느라고 거길 걸어가지 못하고 갔다가도 돌아왔어요. 거울을 들여다볼 때면 안개처럼 아련한 환상에 젖곤 했습니다. 의젓하고 부드러운 웃음이 가득한 남편 만나 아들 딸 낳고 꽃처럼 살고자 했던 연분홍 꿈들을. 그러나 그 꿈은 모진 바람에 꽃잎처럼 시들고 흩어져 갔습니다. 희고 고왔던 손은 소발바닥처럼 거칠게 갈라지고 얼굴에는 물결인 듯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러기에 여인들은 부송부송 부은 얼굴에 구루물을 바르고 새집같이 흩어진 머리카락을 매만지고 처녀 시절적 양장과 뾰족구두를 꺼내들고 자유스럽고 싶고 해방되고 싶은 마음에 응어리를 사기곤 했습니다. 커다란 거울과 인형 같은 서양 여자 사진이 걸려있던 동네 미장원. 그곳은 시들은 젊음을 잠깐 되찾게 해주었던 비밀스런 그들만의 조그만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구공탄불에 달군 쇠젓가락으로 머리를 말고 핀을 꽂으면 그제서야 참으로 오랜만에 웃음, 그것도 작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도 잠깐, 마치 나쁜 짓 하다 남에게 들킨 사람처럼 남이 볼까 말려 올라간 머리를 물로 흐트리고 그러고도 머리에 수건을 둘러쓰고 골목길을 줄다름치던 여인들. 아 그리고 화장하면은 뭐 그냥 누구 치다볼까 봐 걱정이고 뭐 조금만 나가도 뭐 별소리 다 듣고 옛날에 시집살이 대단했죠 뭐. 남들은 길을 하고 그러니까 길게 하고 싶잖아요. 그거 이제 한 푼 한 푼 모으고 싶어서 그랬는데 모여있는 게 승이라 그때는. 아니, 옛날에. 응. 옛날에. 예, 예. 옛날에 모여있는 게 승이라 못 나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팔아다가서 깃돈만 붓고는 도로 아주 안간척하고 오지 뭐 아주 그냥. 전쟁. 어머니들에게 하늘이었던 남편의 권위를 앗아간 것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집도 쌀도 그릇도 온통 잿더미로 변해버렸을 때 그나마 한오락이 간수했던 시집 혼순이 구루무니 하던 따위는 아이를 들쳐맨 어머니들에게는 벌써 깨진 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하늘 같았던 남편은 어디 가서 조석거리 하나 마련해오지도 못했지만은 그러나 밀기울로 죽을 쓰고 소금물로 국을 끓이면서도 전쟁만 탓하고 있는 남편에게 아무 내색을 못하던 어머니들. 하지만 그 밀기울 죽 앞에 체면 차릴 틈도 없이 숟가락을 들여미는 시어른들과 다툼을 하는 아이들조차 밉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쟁은 어머니들을 억순이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말 없고 안 보고 안 듣던 어머니들의 그런 억척스런 변신을 남자들은 여자들이 나이롱줄처럼 질겨졌다고 비아냥댔지만 부잣집 며느리도 농부의 아내도 광주리를 이고 메고 또 하나의 전쟁터 같은 시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한 끼를 위해 한 칸 누울 거처를 위해 마치 불구자 남편을 둔 여인처럼 시장과 거리를 헤맸던 억순이가 됐던 그때 어머니들. 그러나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전쟁이 쓸고 간 도회지 한켠에서는 전쟁과 함께 흘러들어온 양풍에 휩쓸린 슬로우슬로우 퀵퀵하는
댄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71년 불난리를 겪었던 지금 대연각 자리에 있던 무악성이라는 댄스홀은 자신을 잃어버린 일부 남녀들이 댄스 바람에 신들린 듯 빠져들게 한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그 무악성이란 댄스홀도 결국은 불에 타버렸지만 그때 유명한 만화가였던 호주부 김용화는 네 가지의 전우 여성들의 세태가 고준호 가기만 한 우리들 여성상을 깨트린다고 탄식했습니다. 그 네 가지란 춤바람난 유한마담, 다방의 가오마담, 유엔마담으로 불리던 양부인, 그리고 미군 PX 물품을 빼내 팔던 명동 PX 부인을 가리켰습니다.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기댈까로 하늘 한번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던 1954년 그 무렵, 정비석 작 자유부인이 서울신문에 연재되기 시작하면서 또 한 번 세찬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점잖은 대학 교수 부인이 춤바람에 미쳐 가정을 버리고 놀아나다가 사기꾼의 소가 망신을 당하고 끝내는 남편 용서에 다시 가정으로 돌아온다는 통속적인 줄거리로 엮어진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연재가 시작되자마자 폭발적인 화제를 몰고 왔고 신문은 불티나듯 팔렸으며 지금은 스카라 극장이 된 수도극장에서 상영된 영화 자유부인은 지금도 쉽지 않은 1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그야말로 폭발적인 인기를 몰고 왔습니다. 지금에야 그저 흥미소설이나 애정영화쯤으로 간단히 치부할 수 있었겠지만 참고 기다리며 순종만 하는 부덕이 전통적인 가치관이었던 당시로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래서 그 유명한 황산덕 정비석 논쟁 사건을 비롯한 찬반 양론의 격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전쟁이 6.25 사변이 막 정전이 되면서 세상이 좀 굉장히 혼란해지고 또 가정부인들이 춤바람에 나서 가정을 파괴하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됐냐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난 사회학적으로 이걸 보면은 봉건주의 시대에서 자유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그 필연적인 사회적인 혼란 사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주제로 해서 소설 한번 쓰자. 그래서 이걸 그 혼란 사을 누구나 이걸 안 겪을 수 없는데 겪으면서도 이것을 정리해 갈 사람 무슨 힘이 있어서 정리를 해 가야 세상에 바로잡히지 않겠느냐. 그 힘이 뭐겠느냐. 그래서 이 힘은 역시 지성의 힘밖에 없을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자유부인. 그러나 그 자유부인은 우리 어머니들이 입에 떠올리기조차 부끄러워하던 단지 하나의 탈선 여인에 불과했지만 역시 전쟁이라는 계산 못한 사건이 몰고 온 가혹한 시대의 한 산물로 사람들은 그 자유부인으로부터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이 소설이 나온 지 1년 뒤 소설 속의 자유부인은 이른바 박인수 사건으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960년대를 휩쓴 또 하나의 회오리 치맛바람. 사친회니 자모회니 해서 떼지어 다니며 극성을 부리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머니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던 이 치맛바람은 아이들에게 무조건 1등 인류가 되기를 요구했습니다. 어느 학교 교실이건 수업하는 교실 뒤편에 학부모들이 진을 치고 앉았고 학교가 끝나면은 비싼 돈을 들여 과외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때 그 치맛바람이 일으킨 과외는 70년대 말까지 과외 망국론까지 일으키며 시킬 수도 안 시킬 수도 없는 괴로움을 우리에게 주어온 것입니다. 치맛바람을 극성이라고 나쁘게 몰아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3, 40대 중견들의 성장 과정에는 어려웠던 당신들의 한이 된 자식 하나 잘 되기 바라고 살아온 어찌 보면 눈물겨운 모성의 발로가 스며 있습니다.
1965년에 이른바 무주파동은 그 인류병과 치맛바람과 그런저런 애달픈 모성이 복합적으로 엉켜진 사건이었습니다. 경기중학에 응시한 학부모들이 엿을 만드는 원료가 니아스타제냐 무즙이냐 하는 문제의 정답을 바로 가려라 하며 교장실에서 농성을 했고 끝내는 소송까지 벌어져 결국 39명의 불합격생이 경기중학에 입학한 이 사건은 연명에 억척스럽던 우리의 모성이 교육열에도 억척스러웠음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엌대기로 당신 스스로 낮추어 부르던 우리들 어머니. 그리고 영자, 화자, 미자 하는 외식 이름이라도 한번 제대로 가져보지 못한 채 갓난이, 언년이 하는 당신들 이름을 그저 영천댁, 수원댁으로만 감춰놓았던 서름의 이름들. 다 비워진 개다리상을 들고 부엌 한켠에서 쪼그리고 앉아 누룽지 밥을 먹던 어머니들. 그러나 지금 전기밥솥과 세탁기에 집안일을 맡기고 맞벌이다 강습회다 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찾아 나서는 젊은 주부들을 보는 옛 어머니들은 젊어서는 시집살이 눈치에 졸아든 청춘을 보냈고 늙음하게는 며느리의 눈치를 보는 시집 아닌 시집살이를 하고 있구나 하며 여린 속을 달래고 있습니다. 집안일 내 몰라라 하던 불구자 같던 남편은 그래도 생전에는 좋기만 했는데 먼저 세상을 버렸고 그래서 눈물이 더욱 많아진 늙은 어머니. 지아비의 난봉에도 그들은 울음만 삼켜야 했고 칠거지약에 소박 맞을라 그저 다림질에 다듬이질에 시름시름 석탄 백탄을 태우며 그 속에 청춘마저 태워보내 그래서 청춘을 잊은 채 언 백발을 머리에 얹게 된 어머니들. 시집살이 석삼년에 귀 먹고 눈 멀고 입을 못 열었던 청맹관이 당신의 처녀적 얘기는 오늘 수포우먼의 딸내며 며느리 목청에 묻혀 가물가물 그렇게 표류할 뿐입니다.